K-POP 쇼크입니다. 방탄소년단 J-HOPE이 갑자기 전 세계 실검 1위에 올라서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방탄소년단 J-HOPE은 지난 6월 24일 네이버 V라이브 방송에 깜짝 출연해서 전 세계 방탄 팬들을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J-HOPE은 지난 5월 14일과 6월 11일에도 V라이브에 출연해서 방탄 멤버들에게 선물할 팔찌를 만드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브이라이브에서 제이홉은 멤버들이 아닌 방탄 팬들에게 선물할 팔찌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어 전세계 팬들을 감동시켰는데요. 제이홉은 팔찌 만들기 방송을 세 번이나 하게 될지 몰랐어요. 오늘은 아미 여러분들을 위한 것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찾아왔어요. 라고 말하며 방송을 시작하였으며 댓글을 통해 전달된 전 세계 팬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예쁜 꽃 모양의 보라색 팔찌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제이홉의 브이라이브 방송은 전 세계에서 약 500만 명에 달하는 팬들이 동시에 시청하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특히 이날 제이홉의 브이라이브 방송에 나간 직후에 호비와 호석이라는 해시태그가 전 세계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브라질, 스위스, 이집트, 베트남 등 북미, 중남미, 유럽, 중동, 아시아 등 31개 국가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한편 이날 제이홉의 V라이브 방송 중간에 비가 깜짝 방문해서 제이홉을 응원하는 장면을 보여줘 팬들을 감동시켰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 제이홉이 진정으로 팬들을 위하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V라이브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POP 축구였습니다.